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할 컨텐츠는 바로 지금 바로 돌아오는 이음악 게시판 읽기 가보겠습니다. 알쏭달쏭 이상한 학원, 축지법과 비행술, 트워킹, 축지법, 공간 비행술, 음악치료, 부부클리닉? 축지법은 나도 좀 배우고 싶은데? 도대체 뭘 가르치는 곳이야 여기는? 민들 이런 학원 다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린 구수가 있는 거 아니야? 강해지고 싶은 자 나에게로. 상남자식 찬양수리. 아니 잠시만, 저 혹시 그 박스에 붙이는 그 테이프 아니야 이거? 7초 내가 지금 왜 진짜요? 본인이 찍으신 거예요? 아니 와 진짜 상남자시긴 하다 근데 이분. 근데 궁금한 게요, 제가 차 운전 면허만 따봤지 직접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녀도 괜찮은 건가요? 아 불법이야, 위험하고. 저러다 고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 대형사고야. 아 그것도 그러겠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오히려 차에서 떨어지면은 다른 차들이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네 이건. 데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지명 따흑따. 진짜 있는 곳임? 여기가 다 그냥 따흑따라는 곳이야? 엉 따흑따, 빡두 따흑따, 따흑따흠느. 대한민국에도 있죠. 아 슬픈 지명 한 곳 더 알아요. 모쏠 마을이라고. 가짜 쿨거리와 진짜 쿨거리, 갤럭시 워치. 안녕하세요, 혹시 내 쿨거리 시 18만원에 가능한가요? 안 돼요. 혹시 안 팔리시거나 생각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가짜 쿨거리 이쪽 부분 기수 좀 있음. 아 상관없고 계좌. 그리고 안타깝게 박스 없음. 관심 없어. 오케이 오케이 계좌. 왜 이렇게 쿨해요? 잠만요. 진짜 쿨거리. 아니 쿨네 장난 아니신데 이분? 근데 실제로 거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약간 네고 같은 게 많나? 나도 좀 짐에서 너무 안 쓰는 괜히 산 친구들은 이렇게 거래할까 했거든? 나도 한번 중고거래 같은 거 해볼까? 옛날엔 했었는데 요새는 안 해서. 야 넘어간다! 정신나간 미국의 일회용품 사용법. 회사 화장실에 이런 게 있어 보니까 치약 발라진 칫솔이래. 이런 걸 일회용으로 쓰다니. 공용 칫솔 치약 들어옴. 개인 칫솔 치약 귀찮음. 그러면 일회용 칫솔을 쓰자. 결론, 이런 칫솔 수백 개를 배치해서 한 번 쓰고 버린다고요? 아니 근데 듣기로는 미국은 딱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다 쓰레기 한 곳에 담아서 버린다던데. 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너무 안 좋지 않을까? 환경에는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은 된다. 무한한 유전자를 타고난 육장암의 집안. 와 뭐야? 이야 뭔가 미인이신데 어머니 유전자가 엄청 강하신 것 같은데요? 그쵸? 와 야 세상에나. 뭔가 기염상이신 분도 있으시고 좀 배우상이신 분도 있으시고. 이 집은 조용할 날이 없겠다. 아우 진짜 이모티콘. 내가 선호하는 여름철 길거리 간식은, 야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대박. 진짜 소프트 아이스크림 대박 좋아함. 진짜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게도 차리고 싶을 정도로 좋지만 내가 다 먹을까봐 못 내겠어. 와 와플이야 이거? 아이스크림 와플. 아 이것도 좋지. 빙수, 컵빙수. 와 슬러시. 슬러시는 약간 근본 중에 근본 아니야? 정말 간단한 맛이고 생김새지만 이것만큼 근본인 것도 없다. 구슬 아이스크림. 아 시원하죠. 한 가지만 고른다면? 아이스크림을 다 좋아하는 나로서 너무 어렵지만 하나만 고르자면 역시 소프트 아이스크림. 데리고요. 사회생활할 때 들으면 제일 무서운 말?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해보세요. 성인이 되고 난 후 제일 무서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걸 딱 들었어. 등골이 오싹해? 진짜 조졌구나. 이 말이 웬만하면 안 나와? 이거는 그건가? 여기 위에서도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일이 일어난 거임? 회사에서 저 말은 윗선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아... 어느 정도의 실수리라 이렇게 될까요? 패션업계를 농락했던 사람. 사건의 발단은 내가 싸구려 지압용 양말을 마르제라 신상으로 구라쳐서 올림. 팔로우 46만 패션 인스타그램 매콤에서 호감. 팔로우 2.6만 아웃랜더 매거진에서 호감. 아니 잠시만 진짜야 이거? 팔로우 474만 호감. 아니 대단한 배짱이신데 이분 진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보세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그 말. 아 완전 이해했어.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청사가 났을 때. 야 넘어간다.
목숨이 5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해야 할 일? 죽기 전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누워서 토니마루 안고 누워있기. 친구에게 문자 보내서 이 문자를 10명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내가 5분 내로 죽는다고 하죠. 진짜 악마인가? 진정의 사탄! 상상도 못했다. 분탕인데? 분탕? 끝까지 분탕인데 이건? 필기 실력 자랑하는 유학생. 과외쌤이 고3 언니한테 돈 받고 복사본 판 적도 있음. 엥? 어떻게 하는데요? 엥? 이건 생명이고... 뭐? 와, 개 잘하시는데? 뭐야 이게?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한 거 같은데? 아니 엄청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살면서 이런 필기를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고. 유튜브 닉네임이 중요했어. 중요하긴 하지. 저붐. 페이커 생방송 어디서? 저붐. 트위치. 아, 그럼 아예 생방 안 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생방송 때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제 이름이 저붐이라 헷갈림. 또 뭔데? 알파야 씨. 세금 얼마 나와요? 알파야? 160 나와. 알파지. 야! 말넘심. 아, 진짜 친절히 답변해줬는데 갑자기 패드립 당했어. 와, 말넘심. 너무해. 근데 유튜브 닉네임 중요성이라고 말하자면 중요하긴 해요. 제가 옛날에 닉네임이 양아지였잖아요. 옛날부터. 원래는요, 유튜브에 양아지를 치면 양아지가 아니라 양아치로 나왔어, 맨날. 구글도 양아치로 검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처음 날 이제 접하는 사람들은 뭐야, 닉네임 양아치 아니었음? 닉네임이 어떻게 양아지? 하면서 다들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아, 유튜브에 닉네임 중요하구나 깨달았었습니다. 찐남매는 결혼해도 남매다. 뭐야? 아, 엄마 아들인데 내 아들인 줄 알고 보냈네. 저. 아, 뭔데? 근데 남매 캠이 이길 수 없는 이유. 20몇 년간 거의 반평생을 같이 티키타카 했기 때문에 케미는 보증이 되어 있다, 진짜 남매는. 근데 이거 저희 남매도 이런 거 좀 많아요. 아, 뭐야, 누구누군 줄 알고 보낸다면서. 야발, 뭐 그런 얘기해. 창의력 넘치는 전단지. 아빠 멕시카나 치킨 사주세요. 이거 설마 전단지야? 님들, 이거 멕시카나 광고지인데 아빠가 문에 이거 붙어있는 거 보시더니 치킨이 먹고 싶었냐면서 하나 시키라고 사주겠다고. 와, 대박. 와, 야, 이거를 문 앞에다 붙인다고? 너무 치트키잖아. 근데 어린애들 실제로 이렇게 문에다 붙이는 거 많이 하잖아. 나도 어릴 때 이런 거 했었어. 뭐 사달라고는 안 했는데 제가 아빠가 담배 피우고 그런 게 싫어서 일단 금지 표시 그린 다음에 담배 그려가지고 담배는 안 돼. 또 한 장 더 붙여가지고 여기에 울고 있는 술을 그렸어. 울고 있는 소주. 술은 나빠. 이런 식으로 적어놔가지고 아빠 퇴근하실 때 붙여놨어요. 근데 아버지 실제로 진짜 담배 끊으셨음. 데리고요. 요즘 미국 회사 근황. 미주리에 있는 한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 작은 집을 하나씩 지어주심. 물론 회사 아니고 직원들은 책상 대용으로 자신만의 집을 가지게 된 거. 뭐 귀여운데요, 그쵸? 밖에서 보면 이런 느낌. 뭔가 동심 찾게 좋겠다. 서로 이제 앞마당도 꾸미고 그러는 건가? 아, 취향대로 집 사무실을 꾸밀 수가 있대. 혼자만의 사무실 제법 멋져. 네, 뭔가 동물이 소화하는 느낌이라 재밌을 것 같아. 자, 일단 오늘의 유머 게시판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 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빠빠룽.